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세를 보인 덕에 경기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1월 경제 동향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4달째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는 진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다만 지난해 12월에도 고금리 기조 속 서비스업 등의 성장세와 소비는 부진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인공지능 서버 수요의 확대로 인해 고용량 메모리 반도체 등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며 이로 인해 11월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커진 2.5%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장기화되고 있는 고금리 기조로 인한 내수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는 이어지고 있습니다.